저희가 이렇게 첫 예능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 박수 한번 치고 네, 앞으로 4주 동안 이렇게 매주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게 될 거예요. 이번 첫 주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 TSR9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철가방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힌 사람한테는 뽑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바로 이 뽑기판인데 총 상품 개수 216개. 일단 5등 상품. 5등 상품 꽝이에요? 꽝도 있어요? 이제 4등 건강즙. 자, 3등 치킨 쿠폰. 치킨 쿠폰. 치킨 쿠폰. 진짜요? 어, 진짜요. 다음 2등 상품 단체 회식 차. 아, 지금 박수 치면 안 돼. 아, 치면 안 돼. 1등 남았어. 자, 기대하세요. 오케이, 마지막. 네. 1등! 하루가! 하루가! 와! 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 전원. 멤버 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달려봐야겠죠? 철가방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예!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카트라이터가 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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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철가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 와! 나 진짜 빨라. 나 손이 되게 빨라. 오케이, 다음 잡았어. 아슬아슬했어. 자, 한다.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야, 지금 너! 지금 아니, 무슨 일 있는데 왜 이리가 있어? 앵그리 버드. 돌아가, 돌아가, 다시 출발해. 아, 다시 말이야? 내 마음만 출발할 거야. 말하지 그... 마. 이렇게까지? 오케이. 간다. 둘, 셋. 우와. 우와. 너, 야, 너. 너 안 돼. 야, 너 저기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와. 너, 너 쟤 나이키가 몇이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목베개? 어? 틀렸어! 야, 다시! 어? 어? 틀렸어! 야, 다시! 어? 돌아가! 아! 돌아가! 야, 너무 힘들어! 보니.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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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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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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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안 그런 거. 나 했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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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해. 셋. 나만 오오 셋. 나만 오오오오오. 이렇게 나와. 복싱 글러브. 맞아. 뽑고 싶은 거 뽑아봐. 건강한 거 맞아? 아니 근데 좀 이제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 싸움 좀 하나. 태민아 잠깐만 나와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복싱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저 복싱 대회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아들 얼굴에 상처나는 게 싫다. 그래서 나 이제 거기서 조금 감동을 받았지. 뭉클뭉클. 아,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쓰는 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춤을 한다니까. 근데 뭐야? 왜 안 돼요? 우리 아들 얼굴 그렇게 밝혀지는 걸 싫다. 이래가지고 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 미련을 못 버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복싱에. 보통은 이 다리를 11자로 벌려서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는 건데 여기서 두둥으로 가야 돼. 원, 투, 나다. 이런 식으로 치고 탁탁탁 되고. 날 잡았네. 자, 이러면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No. 안 돼. 원래 글러브는 초보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 멋있었어. 아~ 자키오가 왔다. 자키오가 왔다. 자, 갈게. 야, 아, 너무하다. 아, 저건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 자. 아, 진짜 한번 조금만 더 보여주죠. 네. 어, 진짜 한번 조금만 더 보여주죠. 네. 시연이 생각하시는 그 명패. 와. 저 본 것도 신기하다. 너. 이름 딱 보여. 희가 희가 진짜. 아. 아. 빵. 보여줘. 아 이게. 어? 대표이사요? 와, M&D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키우래. 와. 야, 근데 멋있다. 우리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 팬문 배딱. 10년 후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명함. 뭐야, 명 맞아. M&D 대표 비오라고. 역시 역시 우리 막내 꿈이 크구나. 10년 후에 대표 될게. 와, 근데 그게 대표님이랑 합의가 된 거야? 그건 그래. 몰라. 대표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텔레비전에 있어. 와, 역시 역시 우리 막내 자기의 위험을 역시 키워. 대표님 사랑해. 사회 생활을 네. 아는구만. 사연 대표님이 나야. 내 차례가 됐어. 긴말하지 않고 바로 가볼게. 가자. 몰라, 일단 출발해. 오? 너무 잘 왔어? 딱 그 이게 이 야, 컴온 컴온. 그거 그 종아리에 끼는 거. 맞지? 가! 인형? 인형? 애벌레 인형? 돌아가! 아, 하나 더. 하나 더 보여줄까? 와, 저 왜 이렇게 어렵냐?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안 되면 정말 네.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저게? 아! 아! 아, 나, 아, 난 너 뭔데? 뭔데? 확실해, 확실해. 우리 인형?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형이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애니메이션에 네. 나오는 아. 주인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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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빨리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방해하고 싶어. 어? 나! 나! 애니메이션. 아군 분리. 아! 아이고, 꽝이에요. 아쉬워라. 꽝이다, 아이고야. 내가 제일 좋은 음식이 혹시 뭔지 알아? 고기. 공룡 고기. 내가 제일 좋아, 자주 먹는 음식. 브레이크. 닭가슴살. 그지? 코코볼. 브레이크, 그지? 오고 코코볼. 코코볼의 메인 모델이 둘리야. 둘리와 친구들이 있거든? 네. 코코볼 오곡 대탐험이라고 꼭 찾아 먹어봐. 아, 맛있어? 진짜 어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 자 지금 어려워. 별 5개. 별 5개. 별 5개. 진짜 어려워. 그럼 힌트를 주기 시작할래? 네? 힌트부터? 안 돼. 힌트부터? 안 돼. 우선 보여줄게. 둘, 셋. 어? 저거? 저거? 그거? 그... 설마? 그거 하는 거... 설마? 이름을? 이름! 목타! 목타! 아... 어? 맞아요. 뭐였어요? 어, 봤어. 둘, 셋! 진짜 잘 보였어. 뽑았어요. 진짜 잘 보였어. 집중. 다 집중. 믿습니다.
뭔데 뭔데? 꽝이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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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과라네. 오. 멤버들은 그 귀신 있잖아. 귀신. 귀신 뭘 봤을 때 뭘 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만약에. 우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행동. 도망가지. 더. 인사? 인사? 왓썹? 안 해요.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만야신경을. 우와! 마음 속에서 막 아냐 하랍니다 신용까지 잡아 사타지 하냐 하랍니다 이렇게 해요. 뭔가 무서울 때는 어릴 때부터 외웠어요. 귀신을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오. 제 중학생 3학년 때 친구랑 같이 뭐예요? 뭐예요? 있어요. 무서운 장소가. 아. 공원인데 밤에 세 명으로 갔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소년 남자? 남자 아이. 소년. 어디를 봐도 그 가운데 있어. 제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뭐 어디를 보고 이렇게. 제가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근데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맞았어요. 제가 보는 것을. 어떻게 생겼어? 응? 미안한데 머리는 너 잘 닮았어. 머리는 무서웠어요 진짜. 안녕 케빈아. 그래 안녕. 노래 한 소절 불러서 안 돼? 네? 불러줘. 집중해야 돼. 이거는 정말 잘 봐야 돼. 어? 와우. 어? 와우. 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난 진짜 빠르게 보여줄 거야. 우와 이건 보였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총? 비비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권총? 오 맞았어. 진짜 총이야. 어. 어 맞아. 실화 검사해. 어 당황스러웠어. 뚜껑. 하지마.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끝나고 저거 다 열 거야. 내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잖아. 요즘 스포츠에서 가장 빠져있는 스포츠. 배워보고 싶은 거. 사격을 배워보고 싶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 저번에 복싱 네? 배우고 싶다며. 나의 운동은 항상 바뀌는데 요즘 또 빠진 운동이야. 그냥 뭐 찜질방에 있는 뭐 게임장 뭐 사격장이나. 근데 가면은 되게 진짜 실제 반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이 장난감 총에 사격장이 있어. 그 느낌을 좀 느끼고 나서 좀 뭔가 제대로 된 이제 실탄이나 이제 뭐 사격장 가서 사격을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 시안이 타임. 시안이 긴 말하지 않고 시작해. 어? 미키마우스. 땡! 한 번 더. 나 알 것 같아. 하나, 둘. 신발 미니어처. 맞아. 오, 중간에. 맞아? 너 가는 거였어? 좋았어! 제발 그만! 하루 휴가. 오, 강령 있어. 하루 휴가. 꽝! 열 꽝밖에 없어, 왜? 이따가 다 뜯어보자. 고가의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있어. 어떻게 맞지, 근데? 이렇게 빨리? 너 이쁘다.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가장 한 번에 했던 큰 소비 중에 24만 원을 한 번에 질렀던. 아, 그 비슷하게 생겼네요. 같이 샀을 거예요. 맞아요. 케빈이랑. 거기 이제 컨 브랜드의 그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던 신발에 콜라보 네. 유명한 디자이너 정가보다 8만 원인 정도를 더 주고 예. 와 근데 진짜 시안이가 저렇게 샀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제 인생 최대의 소비. 이거를 사고서 제가 두 달을 굶었어요 거의.
그 큰 소비를 하고 만족했어? 만족은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사고 나서 정확히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약간 정점을 찍었을 때 사고 그치. 떨어졌구나. 그치 그치. 그랬던 아유, 슬픈 기억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오 나올 것 같아. 뭔가 나올 것 같았어. 아니 나 진짜 손이 이상한 것 같아. 형 왜 그냥 휴가만 뽑고요. 치킨은 뽑지 마요. 치킨만 뽑지 말고 아, 둘 다 뽑자. 이거 하네. 뭔가 제발 치킨 쿠폰! 와! 치킨 쿠폰! 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철가방 속에 들어있는 아이템으로 우리들을 다 소개를 해봤는데 노아 형은 어떤 것 같아요? 아 볼 듯 말 듯한데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그 미안해. 괜히 질문한 것 같잖아. 슬퍼졌어. 슬퍼졌어. 아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이 맞추고 싶었거든. 더 많이 맞춰서 빨리 뽑고 싶었어 사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코너로 가보자. 아까는 벌칙이 없었잖아. 벌칙이 생겼어? 벌칙. 아 이제 틀리면은 벌칙. 벌칙인데 별로 안 아파. 그냥 이걸로 얘기해. 맞으면 돼. 자 부러진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같은데. 망치 제자.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렇게 맞잖아 그냥. 네, 오. 내 질문은 쉬운 것 같아. 바로 맞죠? 응. 너네들이 들으면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온! 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네. 건우! 작곡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 네. 노아. 정답 노아. 노아. 정답이 노아. 아, 어. 아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직까지 아니야. 그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 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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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니는 친구들. 정답. 와. 슬퍼. 아. 나 부자들이라 할래 했는데. 돈 많은 사람? 아. 과연? 물티슈. 왜 이렇게 슬프냐? 돌아갔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거는 언니랑 건우 때문에야. 어? 아니야, 아니야. 너네들 이해가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오고 나서 생각하면은 약간 학생들이 부러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진짜 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 진짜 싫었거든. 재미 내가 갔었던 고등학교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싫어했는데 오고 나서 진짜 가고 싶게 됐어. 나도 그래. 그럼 레오는 지금 학교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냥 학교 가고 싶어. 근데 뭐 가서 밥을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히 없거든? 근데 가면은 아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원래 그래? 다 그런 거요. 내가 예전에 축구 선수를 배웠고 지금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 콤플렉스 있어요. 온! 내가 온도 있어. 근데 진짜. 이름을 안 불렀어. 아, 그래. 온!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정답. 정답. 아~ 아~ 맨날 얘기했어 근데. 맨날 멤버들에게 맨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내가 축구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세를 낮춰야지. 듣고 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허벅지 난데? 그 특히 케빈 형이랑
옷이 얇잖아요. 얇잖아요. 네. 나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도 허벅지 두껍다고 혼났는데? 야, 근데 두께 차이가 많이 난다. 준비! 시작!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슈카! 지루, 지루! 오나! 버티나! 아, 버티나! 아! 세다. 와, 아프겠다. 진짜 세다. 준비! 시작! 시작! 오! 오~ 오~ 아프다. 우와! 아, 멋있다! 아, 근데, 케빈이 형 나 두꺼워요. 아, 나 허벅지 두꺼워? 나 혼났다니까? 허벅지 두껍다고? 준비, 시, 시,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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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뭐야? 너무 힘든데요? 그치, 나 헬스했는데요. 재현아, 그럼 그만 들어와. 그만. 이거 했어요. 1등 찍었어, 1등.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허벅지 씨름 챔피언은 케빈이 형입니다. 오늘 나를 맞춰봐. 맞춰봐. 이거는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일이 있었어. 건우! 잠깐만, 다 들어. 그게 뭘까? 사람한테 들러붙기. 땡! 맞지 않아? 아. 자주 하는 거. 이거를 내가 한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옛날일 거야. 좀 평가, 월말 평가 같은 게 있는 날이라던가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 건우 봐! 화장실 가기. 아니야! 나 아닌 것 같아. 건우! 건우! 그 오늘의 운세 보기. 정답! 아, 와, 근데 그거 나도 하는데? 운세가 진짜야, 근데? 그 끼워 맞추면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하나 뽑아. 아무것도 없는 줄 보면? 이쪽 거 뽑을 거야, 이제. 내 발 옆에 있을 수도 있어. 꽝일 것 같긴 한데. 오! 우와! 우와! 휴가 진짜 꽝 꽝이다. 아이고야 꽝인데? 꽝입니다. 오! 우와! 초록창 알지? 네. 초록창에 운세를 볼 수 있는 게 있어. 막 재물운, 애정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생을 시작할 때쯤부터 그거를 많이 봤었거든. 끼워 맞추면 알지? 그 다 뭔가 맞는 것 같고 은근 신경을 쓰게 되고 아직도 자주 생각이 나. 좀 불안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운세도 완벽했다. 진짜. 방금까지 우리가 철가방 퀴즈 그리고 나를 맞춰봐를 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지? 네! 근데 알아봤지. 나는 조금 만족하지 않아. 좀 더 되게 세밀하고 나노 단위까지도 알고 싶어. 자, 파이팅! 키워! 하기 전에 한마디! 이거는 쉽죠. 우리 한 가족이니까 못 맞추면 어떡할 거야? 말 잘해야 돼. 진짜? 못 맞추면 자기가 고기 사겠대. 어? 와, 진짜? 단체 회식을? 와, 야, 너 진짜 대. 오케이! 키오 돈으로. 아, 오랜만에 아, 키오 지갑 여는 거 보고. 자, 키오 뽑아. 이거 진짜 맞춰야 돼. 어, 진짜 맞춰야지. 자. 어디 가자. 땡땡땡의 허리를 맞춰라 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나머지 멤버들한테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져볼게요. 우와! 우와! 와 이거 진짜. 자, 선택할까요? 카이리 형. 카이리 형. 키가 아마 알죠? 어. 나랑 허리 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네. 한 번 더 만질 수 있게 해줄게요. 자, 만지고 잘 맞춰봐요. 아, 이거는 장민 형이. 시안 형. 아까는 카이리인데 이번엔 시안 형. 아니, 뭔가 높아졌어요. 뭔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높아져서 그럼 시안 형이야? 그러면 카이리로 할지 시안으로 할지 이 허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안. 왜요? 카이리는 커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안으로 한 거예요?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지만 낮은 사람은 커질 네. 수 없으니까? 네. 어, 확실히 시안이에요?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안대를 벗고 누군지 확인을 해주세요. 야! 야! 너 이제 빨리 카이리한테 사과해. 후안이 그랬잖아. 우리 리더 노아 형이죠? 와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리는 순간. 자. 우와. 우와. 이건 세다. 조금 세다.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술을 괜찮네요. 아, 입술을 이제 아, 여기 있어요. 입술. 이게 입술이에요? 응? 입술이에요? 지금 만지고 있는 건 아랫 입술. 막간이 아랍니다. 신용까지 내보태서지 한이 아랍니다. 좀 더 올라가면 콧구멍이겠죠? 감이 왔나요? 아, 제로요. 제로요. 제로로 확신할게요. 아, 진짜 확실히 제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만질 수 있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손 닿는 게 거부감이 드는 입술이었어요? 네, 조금 이상했어요. 아, 그런 입술이었구나. 확신해요? 네, 제로요. 자, 그러면 최대한 입술이니까 가까이 붙여드릴게요. 자, 안대를 벗고 누군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반 갑자기 다시 내려서 지금 뒤로 빠지고 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자, 노아 씨! 왜 닿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만지고 싶지 않은 입술. 중간에 제로 안 왔어? 제로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노아 형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네요. 그래,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점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봐요. 우리의 앵무새 레오는 뭐야? 오, 야! 우와! 대단적이에요. 이게 된다고? 엉덩이? 일단 제가 먼저 볼게요. 내죠. 자, 엉덩이 여기 있어. 너가 원한다면 우리가 잡아놓고 만지게 해줄 수도 있어. 이거 제로. 제로? 모르겠어. 그냥 그냥 제로 같은 거야? 다시 해도 돼? 한번 다시 다시 만져볼래? 응. 자. 바뀌었어 이거는. 이거 누구 엉덩이야? 이거? 어. 노아.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엉덩이 줄게. 자, 이 방송 인권 제로. 제로? 어. 제로, 노아, 제로. 제로, 노아, 제로? 응. 안대를 벗고 엉덩이를. 엉덩이를? 앉아있어봐. 자, 안대를 벗으세요. 뭔지 알아? 첫 번째 만진 엉덩이가 노아 형이고 두 번째가 제로였어. 아 진짜? 어. 아. 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때린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인 거 알고 있었지? 너? 카이리. 오. 땡땡의 귀를 맞춰라. 귀. 아 귀. 미미. Ear.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어 이거 근데 오, 재밌겠다. 오 섹시하다. 앞 앞에 있어요? 만져보겠습니다. 귀. 아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귀여. 네. 키워, 키워예요 아마. 아, 한 번 더 만져볼래요? 키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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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라고요? 진짜로요? 키워 진짜 확실히 맞다고 생각. 키워예요. 정답은 키워예요. 키워? 네, 키워예요. 만대를 벗고 귀를 만진 사람이 누구야? 우와! 아니 대박이야. 어떻게 맞추냐? 이런 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무서워. 어 너가 무서워. 야 귀 좀 봐. 너무 놀랐네. 야 잘해. 대박이다. 우와. 잘한. 자 이렇게 저희 T49에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찾아올 컨텐츠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